네, 일단 위에부터 가봅시다. 이게 그냥 템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진행이 아니라. 견딜 수가 없어. 뭐야 이거? 나는 위에서 떨어지는 곳인가 봐요. 맵바라 진짜 씨. 아이템 기사 명부. 가는 길은 왼쪽 같은데. 그럼 여긴 아이템 있겠지? 말라깽이가 얘 말하는 것 같은데? 뭐 사라지는데? 논타겟을 무시하냐? 니들 대충 어디쯤에 있을지 알지. 감이라는 게 있거든. 물론 그냥 휘둘렀지만. 그냥 비석인가? 오, 이건 뭔가 커 보인다. 불사자의 뼈조각 좋아. 빠트림? 아, 저걸 빠트리지 말라고. 땡큐. 왜 글로 부를까? 아, 진짜 한 절반은 온 거일까? 절반은 온 거겠죠? 잘 보라고? 왜? 흥겐입니다. 사실상 네임드만 따지면 정말 많이 안 했어요. 뭔 말 안 잡았는데? 진짜 8마리 잡았나? 에이, 그 정도는 아니겠죠. 설마 사는 게 많이 남아도 좋다. 그러면 그만큼 즐길 게 많다는 얘기니까. 남들은 짧다고 짧다고 하더만 이게? 많이 죽어서 그런가? 저걸 어떻게 썼죠 저거? 저기다 글을 어떻게 쓴 거야 저거? 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 아이씨. 아, 이건 있어야 되겠다. 너무 안 보이니까 있어야겠어. 이제 횃불도 쓸 줄 알죠, 제가. 잠깐만, 저 눈 저게 저거 투명한 애들이잖아. 아, 기어다니는 애들이구나. 템 때문에 가긴 가야겠고. 너 거기 왜 숨어있니? 몹은 많은데 세진 않군요.
이렇게 보통 쉽다고 생각할 때쯤에 뒤통수 강하게 후려치는데. 이거 보통 이럴 때 그렇단 말이야. 이제 알아버렸거든. 이거 왜 이리 높아? 아, 얼마나 오래서 수염이 났다. 수염이 났어 또. 아우, 수염이 너무 빨리 나서 큰일이야. 뭔지 몰라도 지금 저기 가면 굉장히 후회할 것 같아요. 오케이, 상실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오호? 예. 아리아 있겠지. 내가 원하는 건 템이 있냐는 건데. 템은 빛나니까. 예, 무슨 그게 있어요? 발판이 있어. 그리고 상자가 있고. 요르시카의 창? 무기인데? 예, 무기 먹으러 오는 것 같아요. 절경. 와. 형 잘했. 야, 씨. 보고 있잖아, 형이. 얘, 그, 얘들 밖에 없나? 아이템은 아닌 것 같고. 아까 그, 거기 가봐야 되는데. 한번 내려가면 돌아올 수 없는 거고. 야, 옆에 안개의 벽 있다구! 덩어리! 빛나는 색이서. 진짜 안 된다. 야, 또 아카데미야? 아까부터 다 고스트만 있어. 전부 다 다크 템플러도 아니고, 씨. 어, 그게 숨어 있었어? 말을 하지. 병마법을 일단 다 치죠. 야, 너 마법도 쓴다고? 재능이 뛰어난 아이구나. 피해보소. 속성 중에 피해 가진. 물로 가는 길인 것 같은데. 가볼게요. 저기 한번 가볼게요. 아, 신경 쓰여서 안 되겠어.
아무리 봐도 고생길일 것 같긴 하지만. 야, 누워서 팔만 뻗는 애들이 저렇게 쎄? 나 진짜 후회할 것 같지만. 절경이라고 생각했나? 에? 그냥 돌아가는 거네요? 별 상관없었네. 쇼컷이네, 나름. 나름 지름길이네요 해요. 희생의 반지 여러 개 나오네 이거. 아, 사람이 안 되죠. 근데 녹색 불 왠지 느낌이 안 좋은데. 그런 장난은 안 치나? 갑자기 물에 빠져 죽는다든지, 깊어서. 애들 착해졌나? 넝땡이님 어서오세요. 아,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감옥이 나오는 거야, 이거. 스폰님은 진짜 많이 간 거구나. 예. 저것도 내려가는 길이 있고. 화토불. 그러면 다시 가자. 아이템을 먹으러. 뭐지? 몹이 없을 리가 없는데? 어, 불본에서 봤던 아들 아니야? 곱등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뭐야, 뭐가 걸린 거야, 지금? 독인가? 맹독이야. 그냥 독도 아니고. 이거 안 부서지네? 애들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냥 갈 거라 생각했니? 그러니까 불본스러워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많이 받긴 한 것 같네요. 대변투성이 예체. 저것도 이제 뭐 살 수 있는 거냐. 오, 나 피 왜 저래? 오, 에스, 수프. 수프가 다야? 야, 저기도 가는 게 있어.
되게 맘 착한 NPC는 아니겠지? 와 진짜 이거 미쳤네. 맹독이라서 안 풀려? 맹독을 안 풀리나봐요. 야 이거 두 개나 먹었어? NPC냐 적이냐? 적이군. 어 뭐야? 민나님 어서오세요. 와 위에서 쏘다니. 예, 그럴 것 같았는데. 아, 뒤에서 화를 쏘다니. 그이 내비하여? 그 뭐 스토리상으로도 뭐 있나봐요 또. 론도는 알죠, 저도. 맵 이름 아니야? 맵 이름? 예. 네. 예, 네, 그건 알죠. 아, 걔가 V네비아요? 방금 걔가 나왔어요? 아까 뭐 사진이 걸려있던데 그건가? 사진을 보러 갔는데. 그래요? 네, 한번 더 봐볼게요. 이거 뭐야? 대회복! 그럼 뭐해. 신앙이 부족한데. 믿음이 부족해요. 네, 저기서 봤으니까 이제 다시 절로 가보자. 진짜 물 이거 누구 아이디어 이거. 아이템 아니지? 아이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겠지 뭐. 그냥 빛나는 것 같은데? 예. 대국요? 예, 대국 샀지. 아, 제 여자애. 그래요? 그런 것도 하셨어요? 무서운 분이시네. 잠깐만 근데 저기 팔을 쏜다는 얘기는 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긴가? 와, 왜? 아이, 타이밍이 안 맞은 것 같진 않은데? 드라이언트. 저쪽이 진행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근데. 또 에스트 파핀이라도 있을까봐 또 가봐야지.
타이밍이 어긋난 건가? 아 이게 지금 2가 아니죠 이게 원이다 아 그러니까 원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아 그게 계속 헷갈리는 것 같아 지금 2를 너무 많이 했어 진짜 원에 비해서 2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방향이 안 맞는 건가? 그럴 가능성도 있네요 와 타이밍 어긋나는 거 봐라 와 공격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어? 아니, 안 될 애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안 되는 애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전기 둘렀다고 그러는 것 같진 않고. 에이, 죽이자, 그냥. 장비 중량 올릴 때 체력 올려야 되는 게 어우 제일 싫어 체력 올려봐야 저항치 좀 올려줘도 밖에 없는데 나중에 내가 장비를 안 입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거 지장 안 가려면 체력을 많이 올리긴 해야 될 거야 저 전기검 잡으면 줄려나? 피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피통은. 뭔가를 죽인 줬어요. 큰 세게 박병. 여신의 축복. 오, 여신의 축복. 저 피 다 차는 거 아니야? 개님도 눈에서 푸른 빛이 나는데? 어휴. 개님도 돌진하는 거 보소. 아저씨가 마법도 쓰던데. 템플러스 오! 와 진짜 더럽다 대회복이든 뭐든 간에 올리려면은 예감만? 예감만? 어?
리프트. 쇼커 드디어 하나 열었고. 깜빡함? 장마들. 위에 올라가는 거랑 밑에 가는 거랑 두 개 있나 본데, 길이 지금. 지금 아까 저 두 번째 핫도플이 밑으로 가는 거였고요. 위로 올라가는 거 같고. 방향은 두 개, 보스도 두 개, 이렇게 일려나? 왼쪽이라며. 어? 목들 봐라 진짜. 이건 뭐지? 하이튼 하이튼 그것도 큰 색이 섞고. 진짜 큰 색에서 가난가? 덩어리도 아니고? 어우, 너무하네. 와, 저 맵 진짜, 와우. 어? 안 보였어, 진짜 안 보였어, 이번엔. 오케이. 응? 뭐야, 나선, 오! 와, 저 범위 봐라. 리게인 있었으면 좋겠다. 아, 왜 안 와? 보스다. 아이템 있는 건 나도 알지. 어차피 지금 못 잡는데. 쇼컨 열고. 와, 당할 뻔했어. 깜짝 놀랐다. 뭔 템일까요?